차라리 외울 거면 이 남는 부분 몇 개만 외우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구구단 표만 만들어주세요. 구구단 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부모님들이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학원도 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1은 2, 2는 4, 2, 3은 6 해가지고 9개가 있고요. 2, 3, 4, 5, 6, 7, 8 해가지고 8개가 있어요. 72개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2,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상관없이 거의 72개의 지식 새로 머리에 넣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맥락 없이 암기해야 되는 지식은 최소 7번에서 8번의 반복을 해야 되고요. 쉽게 까먹고 내가 즉시 꺼내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일 때 많은 자료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습은 언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습득할 때 빨리 우리 머리에 들어오고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보내진다 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구단을 암기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외우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연산이 제대로 안 잡힌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구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인데, 구구단을 외우는 순서라도 바꾸시면 좋겠어요.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구구단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긴 해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는 게 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그런 학습 방법을 아이들이 몸에 익히고 지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하기 곱하기부터 외운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가서도 그냥 외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구구단에서 제일 쉬운 게 뭔가요? 1단하고 10단이 없지만 제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1, 1은 1, 1, 2는 2, 1, 3은 3. 너무 쉽죠? 11은 10, 12는 20. 이건 아이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 쉽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 5단을 쉽게 해요. 10단을 반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2 곱하기 5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계산합니다. 왜냐면 2 곱하기 10이 20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10. 제가 지금 구구단 표를 그린다면 1단하고 10단하고 5단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1단과 10단이 있고요. 그 가운데 1 곱하기 5, 2 곱하기 5, 3 곱하기 5, 4 곱하기 5, 9 곱하기 5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곱하기에는 교함수에 성립을 하거든요. 3 곱하기 5는 5 곱하기 3이랑 똑같아요. 이 5단을 공짜로 외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십자가 모양으로 구구단을 일단 알게 됐습니다.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요? 2단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런 것도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것 한 번씩 더 더하면 되니까 2단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곱하기 2로 시작하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9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70에서 7을 한번 빼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을 테니까 7 곱하기 9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6 곱하기 9, 5 곱하기 9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외울 거면 이 남는 부분 몇 개만 외우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순서를 꼭 지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구구단 표만 만들어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숫자를 쓰고요. 세로 방향으로 숫자를 씁니다. 가로에 있는 숫자와 세로에 있는 숫자를 곱한 거를 여기다가 써봐라고 얘기하고 아는 것부터 채워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채워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곱셈의 원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7, 9 했는데 63이 튀어나오는 게 전 연산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빈칸을 주시고 아이들한테 빈칸을 채워가도록 요구 해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채워가는지 보고 엄마의 아이디어를 더해주고 아이의 아이디어를 들어주는 것. 전 이것만 해도 아이가 수학을 제대로 시작한다. 구구단부터 외워서 수학을 쭉 외우는 걸로 시작하는 아이가 아니고 수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더해가는 과목을 인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순서만 바꿔도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노트와 함께 수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과목이 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